여긴 외항인데 지금 어디 가는겨? 죽는다며. 예? 깨끗이 가는 거야. 둘이 죽으면 자살이라고는 안 하겠지. 농담은? 농담? 이러지 마. 승희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니까. 예? 넌 진짜 나쁜 놈이야. 어떻게 죽으려는 사람한테 사기를 칠 수가 있냐? 응? 그리고도 네가 인간이야? 미안해. 너 주말에 죽으면 따블이라는 것도 다 거짓말이지? 그건 진짜야. 내가 인간적으로 부탁할게. 응? 좀 도와줘라. 알았어. 대답만 하지 말고, 이 자식아. 알았다니까. 돈 어딨어? 없어. 뭐? 다 썼어. 장난하냐? 빨리 내놔. 내가 갖고 있다가 죽기 전에 줄 테니까. 진짜 다 썼다고? 그 돈 300만 원을? 야, 너 그 양복 300만 원 주고 해입었냐? 미안해. 말이 되는 소리를 내라, 임마! 반나절도 안 돼서 돈 300만 원을 어디다 써? 들어가. 누구 집인데? 일단 들어오라니까. 들어와. 김치.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무슨, 본 지 얼마나 됐다고. 저, 근데 냉장고 주문했어? 예, 저기 중고로다가 하나 사놨는데. 아까 사람들이 갖고 왔길래 내가 2층에 올려놓으라고 했어. 아, 예, 잘하셨네요. 예. 근데 누구신가? 아, 예, 저기 친구예요. 저, 인사드려. 이 준집 아줌니요. 네. 아, 예. 같이 살 건 아니지? 아이, 그럼요. 이 친구는 금방 갈 거예요. 그래, 서로 지킬 건 지키면서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아침에 말 안 한 게 있는데, 저기 우리 프린스한테 먹을 거 함부로 주고 그러면 안 돼. 프린스요? 얘가 음식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거든.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신경 좀 쓰겠습니다. 예. 아이, 저기 친구분이 집 구경하러 오신 모양인데 올라가봐요, 어서. 예, 올라가겠습니다. 예. 가. 예. 우리 집보다 더 좋네. 우리 집은 반지하다. 여긴 지방이라 서울하고는 시세가 많이 틀리지. 그러냐? 그래서 내 돈 가지고 톡 껴서 나는 죽거나 말거나 너만 살겠다고 집 먼저 구했냐?
강우량은 10에서 40mm, 남해안 지역의 많은 곳은 최고 60mm입니다. 이번 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비가 그치고 난 뒤 아침 저녁으로 다소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방이 많이 쌓인 상태입니다. 비 온대는데? 어? 언제?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아침에. 밤 늦게? 근데 밤 늦게면 몇 시를 얘기하는 거요? 네, 여기쯤 서 있다가 네 차 오는 거 보고 강아지를 던질 텐데 넌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저쪽으로 넘어가면 돼. 근데 진짜 반대편 쪽에서 차가 오면 안 되는데. 여기는 낮에도 차 별로 안 댕겨. 밤에는 거의 없어. 뭐 이 정도면 웬만큼 밟아도 넘어갈 수 있을게요. 설마 이 밑으로 떨어졌는데 살진 않겠지? 여기서 떨어지고도 살아남으면 넌 뒤집으면 안 돼. 그건 하늘의 뜻인데. 일단 여기서 철수하고 강아지 사서 이따 다시 오자. 야, 근데 너 강아지 살 돈은 있지? 너 없어? 아, 내가 돈이 어딨어? 네가 다 가져갔는데. 내가 5만 원 주고 왔잖아. 아, 그건 아침에 기름 넣었지. 너 진짜 없어? 없어. 아, 한 분도 없어? 아이씨. 12,000원. 아니, 320만 원 가지고 와서 고작 그거 남았다고? 응. 아니, 그럼 이제 어떡할래? 글쎄. 근데 강아지가 꼭 필요한가? 근데 그 강아지가 좀 그렇지 않나? 뭐가 좋기만 하구나. 아니, 그걸 누가 떠돌이기라고 생각하냐? 딱 봐도 방에서 기르는 게지. 어차피 상관없어. 차에 치이면 형체도 못 알아봐. 안 돼.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일이 틀어지는 수가 있어. 아, 그럼 이제 와서 어떡하자고. 이런 네 모습을 어디 황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보면 아주 통곡을 했다, 통곡을. 그래, 바로 이거야. 나 원망하지 마. 에? 너랑 같이 죽을 이 자식이 시킨 건 게. 나 됐으면 한번 맞춰보자.